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국왕입니다. 국왕. 예, 국왕인데 전도 훈련 1단계 교재에서 좀 다른 쪽으로 하나 좀 구가 이 구가는 제목을 전도 제자 마지막 미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미션 전도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70나라, 70지역, 70지교회. 이거는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평생 그 예언교회, 또 다락방, 또 우리가 복음 속에 하나님 부르신 것은 뭐냐면 평생 전도하는 제자. 뭐 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70나라, 70지역, 70지교회, 237나라. 저도 흉내 좀 내겠습니다. 237나라. 5000종족. 여기에 시작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70나라, 뭐 70지역, 70지교회, 70, 237나라, 5천 종족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제자, 마지막 미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로 증인되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훈련 교재가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현장 전도죠. 현장 전도.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요. 새벽기도 때문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가. 보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전도 훈련 1단계, 현장 전도 1단계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좀 받은 은혜들을, 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일꾼을 찾고 계신다. 어떤 일꾼?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꾼을 쓰시나 어떤 일꾼 복음 전파하는 일꾼이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중요한 사역자를 찾는다.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느냐? 현장에는 영적인 거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어떻게 순응하는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다 하는데, 전도하는 일꾼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일꾼을 쓰시냐? 복음 전파하는 일꾼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현장에는 영적으로 거지돼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어떤 지역에 보니까 지금 3주에 걸쳐가지고 캠프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난주 또 요번 주그 지지난 주 3주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캠프를 통해서 온다는 거 물론 지속도 돼야 되겠고 양육도 되겠지만 일단은 고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결국 전도자를 방해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본 알겠지만은 모르고 하는 거겠죠. 모르고. 마치 사복음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하듯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걸 방해하듯이,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준교인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아, 뭐 아는데 왜 자꾸 전하냐고 막. 오히려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방해하잖아요. 사단은 전도자와 전도를 방해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는 많은 영적인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오늘도 보니까 전사님이 좀 방금 전에 캠프 갔다 왔는데 천주교 신자를 만났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선행으로. 행위로. 너무 막 그게 안 돼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훈련 1단계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캠프하다가 안 하, 이렇게 쉬다 보면 이게 흐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평생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마지막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70나라, 70지역, 70지교회, 237나라, 5천 종족.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한 2년 만에, 2년 좀 넘었죠. 3년 안에서 태국 신학생들에게 이게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면, 이 강의를 했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아, 그렇구나. 물론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는 아니지만 순회하는 거지만 잠시지만, 그래도 내가 태국이라는 현장에 와서 이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237 나라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내 개인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이 순회 선교사로 더 쓰실 거 아닌가라는 그런 확신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그 2014년부터 이렇게 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그리스도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하나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답을 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야 되는 끝. 근데 이 많은 부분들이 생각해요. 오늘도 그 캠프에 가서 이제 장기 결석자를 만났는데, 이제 권사님이 전도한 분 66세인데 이제 얼마 몇 개월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나오시는, 못 나오시는 장기 결석자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 우울증 약도 저는 먹었었고 뭐 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막 힘든 분인데, 이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 근데 그분이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전도 제자와 우리가 뭐 하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 배지 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당연히 우리 행위나 노력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당연히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오가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당연히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죠. 또 나가서는 육가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 축복, 권세 모르기 때문에. 더 나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것을 알고, 이미 성령이 내주한 것을 알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권능. 내 거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게 8가입니다. 9가가 뭡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 마지막 10가.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진다. 이게 복음 편지거든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편집. 디자인. 그 다음에 설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계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나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근본 문제 끝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말 전도해 보세요. 이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로 답을 내야 되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강단 말씀. 이번 주 같은 거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사장이 가는 곳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형벌 받죠, 형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죠. 여러분 보통 정치인들 있잖아요. 눈에 벗어나면은 그 사람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매장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사단도 중요하고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왔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라 말하면 내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받으심으로 마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강단의 메시지에 답을 딱 내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 하나로 딱 답을 내야 돼. 그리고 기도로 누리는 자. 저는 금요처럼 메시지 들을 때는 좀 약간 좀 부담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오바다처럼 남은 자라고 그 우상과 그리고 그 아합왕과 그리고 그 어떤 그 세상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오바다처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볼 만큼 홀로 남았는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래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건 쉽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오바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내 체질 변화시켜주세요. 강단 말씀 가지고 답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전도제자는 결국 기도를 누리는 자, 기도 누리는 자.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자, 전도제자는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좀 느낀 게 두 가지 느꼈습니다. 하나는 한 이렇게 목회자 부부하고 뭐 이렇게 스태프가 한 800명 왔는데요. 목사님들 보니까 참 많이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들 뵌 지가 20년 넘었으니까, 그죠? 심지어 뭐 한 25년 됐으니까, 20년, 많이 늙으셨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늙었다는 말은 나도 많이 나이가 먹었다는 거거든요. 아, 이상했어요. 많이 이게 늙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중에 마지막 사역이란 말이 가슴에 다 와닿더라고. 마지막 사역이다. 마지막 사역. 그 마지막 사역은 물론 젊은 분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사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 희망적이면서도 이목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이 마지막 사역 중에 혹시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제가 안 됐다 할지라도 너는 될 수 있지 않냐. 렘넌트들에게 또 중요한 중직자들에게 나는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됐다 할지라도 너는 될 수 있다. 이거는 마지막 극약 처방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전도하도록 만들어라. 전도하는 제자 만들어라는 거죠. 그거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게 혹이라도 당신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너는 될 수 있다. 레멘트에게 이 얘기하고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이라. 전도 제자 마지막 미션. 70나라 70지역 77개. 물론 젊은 분들에게는 이게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기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날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하나로 끝을 내라. 그리고 작은 세 번, 큰 두 번째 뭐냐. 동기 없이 해라. 동기 없이.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동기 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옵니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옵니다. 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답 없이 죽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꿀 것이 있는데요. 뭘 바꿀 거냐? 저와 여러분이 결국 어떤 것이 보시냐? 산상보훈. 다시 말하면 신명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래? 그런 기도 제목 잘 내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맞는 것 같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승리잖아요. 그럼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무엇이 복이냐 이거죠. 신명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현장. 이게 마태복음 10장 아니겠습니까? 현장 보는 눈. 그리고 전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 전도 보는 눈이란 말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골로새서 여러분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땅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땅히 할 말을 한다는, 마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초등학교 때 간 거고, 물론 그냥 간접적인 거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전도 보는 눈은 답니다. 복음이 다라면 전도도 다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복음이 늘 설레이듯이, 복음이 희망적이듯이 전도도 설레이고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캠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 집사님들에게 컨디션 좋을 때는 집사님들에게 캠프하러 올 때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죠. 이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구원을 공포하고 평화를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음, 행복한 걸음은 복음 듣는 것,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도 보는 눈이 달라야 돼.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은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모부 따라 이제 바닷가 가면요, 특히 겨울바다 가면요, 꼭 먹을 게 있어요. 미역이 온다든가, 미역이 뭐 이렇게 파도로 휩쓸려왔다든가, 꼭 이 바닷가 가면 있어요. 호수까지 가면 없는데 바닷가 가면, 아침에 가면은 꼭 가면 꼭 먹을 게 있어요. 마찬가지 현장에 가면 꼭 준비된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 보는 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원교회 부름 받았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자는 마지막 미션,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가슴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다. 어떤 일꾼? 복음 전하는 일꾼. 그리고 중요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일꾼. 그리고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는 것. 그런데 사단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것. 제가 문자 온 분에게 뭐라고 썼냐면 새벽 3시 50분에 나가지고 그렇게 강의 들었던 걸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같은 분 만나서 저는 행복하다 그랬죠. 그런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나처럼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 제자 세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산성수훈. 그리고 현장 보는 눈, 전도 보는 눈,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눈.
그리고 교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분들은 이게 전도자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전도는 잘하는데 교회화가 또 안 되는 문제라 이것도.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봉사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물론 본질은 복음 전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교육, 봉사, 친교. 이런 것들 다 교회거든요. 훈련들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갖출 것이 있는데 뭘 갖출 것이냐.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바꾸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갖출 것이 뭐냐면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는 사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죠.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이미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 성취자로 성취자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삼중직은 여러분 잘한 것처럼 하늘 만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고 영세전부터 그리고 성취자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면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을 지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이게 기도를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물론 그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지만 틀린 건 아니죠.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뭔가는 그리스도 누리면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사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토탈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 누리고 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축복 누리면 당연히 되죠, 이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우리의 무기력들, 이 모든 것들 다 복음 안에서 여기서 갖출 것, 뭘 갖추겠습니까? 갖출 게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주님은 재림주로, 그죠?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감람산의 미션을 준다. 감람산. 어떤 감람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어떤 것이 복이냐? 어떤 것이 현장이냐? 어떤 것이 전도냐? 어떤 것이 교회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갖출 것,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찾을 것이 있는데 이 찾을 것이
지역에 영향 주는, 다시 말하면 제자로 세워지기는, 이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아니겠습니까? 70인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올 정도로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제가 그 안수집사의 그 지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그 기간 발표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에 이제 잠깐 모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안수집사님이 사실은 물론 로마서 16장에 가요 같은 장르도 있지만, 이 스테반, 빌립 이런 분들이 다 안수집사인데요. 오히려 저 목사보다 더 확실한 복음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한 지역에 영향 줄 만큼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째 이제 가고 있는 그 사우나가 있어요.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인데, 기존교회 장로님인데 죽으라고 전도 안 합니다. 아예 전도 자체도 몰라요. 장사하기 바쁘고요. 사우나하고 뭐 애터미하기 바쁘지 뭐. 근데 이제 제가 몇 년째 거기 사우나 들어가서 운동하고 가끔씩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몇 년째. 하나님, 이 사우나에 오는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명자가 생기고, 전도문이 열리더라고. 계속 수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카운터에 일하시는 분, 세신하는 분 다 이미 영접하고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 중에 이제 불신자들인데, 뭐 골프 치는 분, 뭐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 뭐 소방관으로 그 이따가 이제 명퇴하신 분들, 아니 불신자 한 일곱 여덟 명 이렇게 만나고, 그 위에 이제 커피 마시는데도 계속 관계하고 있어 지금. 한 번은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갔더니 가서 올라가는데, 그 바로 올라가 지하에서 올라가면은 커피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도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분은 지금 언제든지 저기 교회는 나중에 문제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약 올려주려고 내가 영접 안 시키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사우나하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저머니 커피 주세요. 근데 거기도 김포에 있는 그 협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아침에 축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축구하고 사우나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시는데, 그분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 전도 자체나 전도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꼭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아주머니 커피 주세요 하고 토스트하고 이제 먹고 바로 교회 올라고 갔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목사님 그거 받지 마세요. 커피값 받지 마세요. 딱 봤더니 사우나에서 감기하고 있는 분 내가 사줬거든 입으로. 그때 옆에 있는 받지 마. 제가 만 원 돈 되니까 제가 내려야 돼. 받지 말라고 막 그러더니 그 세 명이 커피 마시고 있는 아저씨들이. 게다가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아침인데 언제 왔는지 모르고, 목사님 인기 좋으시네요. 그때 거기 하자꾼 가게 거기 분식점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70 지역에 영향 준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이 지구에란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15나라뿐만 아니라 이 안수집사들이 복음 전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 현장에 전도의 관점을 봤을 때는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뭐 교회에서만 안수집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자,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처럼 각 지역에 영향 줄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속초 가서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 얘들이 제대로 전도하고 있는지.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제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제자. 어느 정도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 전도, 기도 가지고 편집, 디자인, 설계해라.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잖아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그 되어지는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되면 반드시 되는데 이걸 복음과 전도와 기도로 편집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참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새로운 곳에 가면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잡고 마지막 미션인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찾을 것, 바꿀 것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70나라, 70지역, 70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